먼저 참석해주신 네 외국인 선생님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소개해드릴 때마다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국미술협회 고문이시고 한국우리현대미술연합회 상임고문이신 전호 상임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미술협회 고문이신 박영재 고문이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중국에서 선생님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겠어요? 중국예술가 문화평화연합회 창시자이신 차오춘풍님 참석하셨는데요. 중국말로 中国艺术家，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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欢迎中国画家夏冰。啊，中国画家夏冰。啊，有请这个中国画家夏冰。有请这个中国画家彩虹。 감사드리고요. 멀리서 오셔서 오신 우리 중국 작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9 예술인 대상 작가이시며 이시며 상임 자문위원이신 윤수영 상임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박승난 상임 자문위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손문익 선생님이 모셨습니다. 손문익 의자.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이은진 상임자문위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정팔만 상임자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정팔만 장인구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미술단체 청색회 고문이시며 상임자문위원이신 신삼일 상임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대한창작미술협회 이사장이신 김남중 선생님입니다.
创作美术学会的理事长金南中理事。 네, 자, 멀리서 오신 우리 광주 지휘장이신 김은미 지휘장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지휘장님이신 김종훈 지휘장님 오셨습니다. 인천 지휘장 김종훈. 다음은 기획 이사를 맡고 계신 천수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현대 미술작가연합회 회장이신 김희주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몇 분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유빈 귀신 이순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빈这个我好像他的代表是李顺善先生，暂时现在应该没有，暂时没有来。皮卡迪里 국제 미술관 이순선 관장님 오셨습니다. 皮卡迪里 국제 미술관 연합회 부회장 이츠코 부회장. 现在美术协会的副会长。 한국현대 미술작가연합회 부회장이신 최지원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副회장 최지원. 다음은 서양화분과위원장이신 이상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서양화분과위원장 이상수. 한국화분과위원장이신 윤순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과 위원장이신 김주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다음 공예분과 위원장이신 총재무를 맡고 계신 김서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치아 분과 위원장이신 금미란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하면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由于这个时间的关系呢，就不一一介绍了，请大家谅解。 네, 다음은 테이프 커팅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미술작가연합회 상임자문이신 문회신 선생님 오셨습니다. 잠시 연락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한국현대 미술작가연합회 운영위원장이신 김훈철 선생님 오셨습니다. 운영위원장 김훈철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잘 준비되셨나요? 네. 테이프 커팅은 사회자의 구령에 따라서 커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를 위해서 한국미술협회의 고문이시며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상임 고문이신 전호 상임 고문님의 격려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열정을 내는 것도 좋지만 자기도 돌아보는 그런 좋은 화가로 남길 바라고 또 이번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찾아주신 중국 작가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도 아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그림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 더욱더 친해지고 화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저 집행부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서 좋은 작품들, 좋은 전시회를 했는데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십시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현대미술협회 회장이신 방금 소개가 된 김희주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동에서 전시를 하다가 이번에 피카드리 국제미술관으로 와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지금 이제 피카드리 미술관이 작년에 이렇게 탄생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도 피카드리 국제미술관에서 중국은 우리 한국에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가 있으면 중국에는 미술과 문학 화가들은 각 지역마다 전마다 이렇게 연합회예요. 여기는 상해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하늘에서 오신 분도 있고 다 각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해가면서 더 큰 모습으로 또 시간이 더 흘러가면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에서 세계 아트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중국예술가 문학화가연합회 창시자이신 차오춘풍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有请 차오춘풍. 우리를 이제 아주 아름다운 원시 산림에서 그린 더블이고 별이라고 우리는 시동일관 한국에서 온 친구들을 열정적으로 접대하고 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 국민은 길이길이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현대미술가협회가 점점 잘 되기를 바랍니다. 祝福所有的艺术家们健康幸福天天快乐. 여러 예술가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중간결로 활동이 원만적으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관장님께서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정기정과 함께 또 열리는 이 국제교류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非常祝贺这是韩国现代美术周展以及这国际交流展非常预祝这次大会成功。 지금의 세계는 다양성이 많이 추구되고 있는 다원주의 세계관으로 다양한 문화가 꽃피고 있는 다문화의 시대입니다. 现在这个世界呢是非常多元化的，而且呢是多文化的一种形态。大致是这个意思啊。 오늘 이 자리가 아마 한국 현대미술 작가 연합회가 세계화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希望这次韩国现代美术展呢，这个能够起到韩国现代美术走向国际的一个渠道。 특히 오늘은 그 중국의 또 훌륭하신 예술가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特别是这次参加国内这个中国来了很多非常优秀的艺术家，非常感谢你们。 한국 현대 작가 연합회는 전국적으로 훌륭하신 많은 예술가분들께서 계신데 이 중국의 우리 작가분들과 오랜 교류를 통해서 또 교감하는 오랜 관계로 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这个韩国现在美术交流会呢，也有很多的非常优秀的这个艺术家，希望能够跟我们国内的这个艺术家们能够长期的交流。 오늘 이제 이 정기전과 국제 교류전이 오늘 개막하는 날인데.
끝나는 날까지 미술 문화사에 기기 남는 좋은 일들 많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希望本次大赛呢能够圆满成功，而且呢，我们希望还有下一届、再下一届。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중국 훈장 서화연구원 원장이신 쇠진님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有请孙琦老师。这次展览交流起到了传播文化和文明互鉴的作用。 이번 전시 결혼은 문화 전파와 문명을 이제 교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화가带来的作品都是 对生活的感悟和精心的准备。 화가들이 가져온 이제 참가 작품은 전부 다 생활과 문화에 대한 표현입니다. 作品表达了对艺术的传承和深深的热爱之情。 작품은 예술가가 예술 창작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습니다. 通过艺术交流，可以使文化相互碰撞。 예술 교류를 통해서 문화가 서로 부딪히고 서로 배울 수 있습니다. 我们黄藏书画研究院历来十分重视中国传统文化的传承和传播。 우리 황상수 연구원은 옛날부터 중국 전통 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大力开展促进国际艺术化艺术交流活动。 대대적으로 국제 예술 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希望这次展览对展示博大精深、丰富多彩的两国文化艺术，起到了增进中韩两国艺术家友谊的作用。 이번 교류전을 통해서 더 풍부한 두 나라 문화의 교류와 이번 중국하고 이제 한국의 유의를 더욱 也希望这次展览。 是艺术团体多层对接的新的开始。 그리고 두 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협조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再次感谢韩国的艺术家、画家对此次展览的支持和帮助，谢谢大家。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미술협회 중국 이사이신 이신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这次画展不仅仅是具有国际文化艺术价值，更 이번 예술전은 이는 국제 예술 전시회뿐만 아니라 更是促进中韩文化交流，促进两国友谊。 促进文化艺术提高的视觉盛宴。 더나아가서 중한 양국의 문화 교류, 양국의 우위, 양국의 예술을 높이는 데 더욱 기여가 큽니다. 首尔之行一定会让我们受益匪浅，终身难忘。 이번 서울 여행은 무조건 우리가 이제 얻는 것도 많고 한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最后，再一次感谢韩国现代艺术家联会会长金希洙，大韩国绘画大社会长全浩，永滨文化社代表李顺善，皮卡迪国际美术馆馆长李成根，感谢主办方为中韩文化交流所做出的贡献。 다시 한번 이유주 회장님, 전호 회장님, 이순재 회장님, 그리고 이순광 과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번 대회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我们共同努力，促进中韩文化交流，努力为艺术事业、两国友谊多做贡献。 最后祝愿本次国际画展圆满成功。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해서 중한 간의 문화 교류와 중한 간의 우리를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결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의 열과 성의를 받은 우리 예술인 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영 상임자문위원님의 예술인 대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회화대상전 대회장이시며 상임고문이신 전보 상임고문님께서 상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예술인 대상 직체 상임자문위원 성명 윤수영 윤수영 네, 귀하는 2019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상임자문위원으로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 본회의 미술 발전에 기여한 공익회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우수한 작품을 추천해 주셔서 본회의 운영위원회의 올해 예술인 대상에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9 8월 21일 대한민국 회화대상전 대회장 전호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회장 김희주.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공로패 한국과 중국 문화예술 교류에 공헌한 바가 크고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한중교류전 행사에 남다른 열의로 성공적인 행사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공로패를 드립니다. 2019 8월 21일 대한민국 회화대상전 대회장 전호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회장 김희주. 네, 이신 작가님. 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에 나가신 거 있으세요? 네, 리우샹님. 다음은. 네, 공로패.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고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시고요. 네, 공로패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샤빈 선생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네, 공로패 내용은 이하 두 분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작가이신 차이용 선생님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공로패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리 보시는 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 예총 최우수 작가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예총 회장 최우수 작가상에는 김은미 광주 지회장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시상에는 고문이신 고문님이신 박영재 고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상장 최우수 작가상 부문 서양화 성명 김은미. 귀하는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운영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고 한국예술문화단체의 총연합회가 후원하는 영신지 한중아트페스타전의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21일 회장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하철경.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미역 이사장 최우수 작가상 김종은 인천지회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상은 상임 자문님이신 문회실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상장.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부문 서양화 서명 김종은. 위하는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운영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후원하는 2019 영센치 한국아트페스타전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범헌. 네, 박수 드립니다. 최우수 우수 작가상입니다. 시상식은 상임자문위원이시며 초대회장님이신 이은진 상임자문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부회장이신 이숙호, 최지원, 기획이사이신 천수연 선생님 세 분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상장 알파색채 최우수 작가상 이숙호. 귀하는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주 알파색채에서 후원하는 영센치 한중 아트페스타전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 8월 21일 알파색채 대표이사 남궁요숙.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상대가 함께 주어지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지원 선생님. 천수연 선생님 먼저 할까요? 네, 천수연 선생님. 알파색채 최우수 작가상. 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다음은 헤랜드 최우수 작가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식은 저희 대구에서 멀리서 오신 손문희 상임자문위원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홍보본가 위원장이신 김서윤 위원장님이십니다. 헤랜드 최우수 작가상 부문 서양화 서명 김서윤. 귀하는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주식회사 헤렌드 아트브러쉬에서 후원하는 영센치 한중 아트페스타전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21일 주 헤렌드 아트브러쉬 대표 이춘희.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티카드리 국제미술관 최우수 작가상입니다. 시상식은 우리 이승은 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자문위원이신 이오수, 하남지부장님이신 김용옥 선생님이십니다. 네, 상장 티카드리 국제미술관 최우수 작가상 서명 이오수. 귀하는 한국미술작가연합회가 연합회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피카드리 국제미술관에서 후원하는 영센치 한중 아트페스타전에서 작품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21일 유빈문화재단 주유빈 대표 이순선, 피카드리 국제미술관 관장 이승근. 네, 축하드립니다. 是我的作品《中国当代抽象水墨》。
主要是用中国的传统的画材和现代抽象的表现形式来表现我所想要表现的意境和意蕴，谢谢。我叫乔春芳，来自中国。这些是我的作品。再见。这一次来到韩国现代美术家协会，参加作品展览，我感觉很荣幸。谢谢主办方，也谢谢记者们，你们辛苦了。大家好，我是夏冰，来自中国上海。这是应大韩美术家协会邀请来韩国首尔参加画展，非常高兴。这就是我一系列的作品。然后我的作品主要是以抽象的表现手法为主。表现的是一些我眼中的世界，以及他们内涵的一些精神的东西。大家好，我是来自中国的画家李欣。首先借助韩国媒体向现代美术家协会联合会会长金希珠、大韩民国绘画大社社长全浩、友滨文化社社代表李顺善、皮卡迪国际美术馆馆长李成根、韩国人民表示衷心的感谢。我个人绘画的创作方面，个人绘画主要作品呢是传承传统笔墨，有墨分五色、五法还有五行，其中呢应用于东晋信论六法，古法用应物象形，随类复色，气韵生动等等。其中我在表现这幅画的时候呢，主要是表现家乡的山水，这面有我们比较有名的佛手山，然后周边有著名的景点。其他的绘画，整个展区这一圈都是我的作品。大家好，我是来自中国的邢高。那这是我带来的五幅作品，画的都是写生的花卉。就本人特别喜欢花卉，喜欢热爱生活，热爱自然，所以就是自己的画品就比较奔放自然。给、okay。你们好，我是来自中国黑龙江佳木斯画家李学明。我的绘画作品主要表现中国传统的水墨，在表现的过程中注重传统和现代的结合，希望大家能喜欢，谢谢。한국미술작가연합회회장최지원입니다이렇게와주셔서감사드리고요작품이번작품공조운으로생각하고그랬습니다제가나이가좀들다보니까세상사는것이화합이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큰것과작은것의화합그리고많은사람과작은사람의화합그래서그런주제를어렸을때담고공존으로한번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홍보국가위원장김사연입니다제가비구상부분을주로하고있고요제이작품같은경우에는희망을노래하고싶어요사람마다저마다느끼는각도가희망을느끼는각도불행을느끼는각도또하나다르듯이저또한다르거든요그런데이작품을할당시에제가좀약간뭐라그럴까기분이착잡하기도하고한편으로는뭔가좀약간의더행복함이더첨가됐으면하는마음들이굉장히많이녹아있었거든요그래서제가작품을하면서
꽃이라는 것은 사람 항상 보면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느낌을 들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즐거워하게 바라보는 것이 꽃이라서 이 작품을 함으로 해서 제가 이 꽃을 보면서 작품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희망이 녹아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꽃이란 것은 작품을 하면서도 좋지만 볼 때 또한 좋지만 누구나가 꽃이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본다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그림을 저는 구상하고 하이퍼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풀어내는 이 흐트러짐에 대한 미와 그리고 약간의 정갈한 미가 가중되면서 그 안에서 녹아드는 희망을 얘기하고자 한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꼬라미 호랑이 작가 김태웅입니다. 저는 저의 작업은 한반도에 서식했던 한국 호랑이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호랑이에 대한 기억에서 또 그들의 존재를 실감하며 그들의 부활을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희주입니다. 저희 단체는 전국연합이기 때문에 각 지구치 전국적으로 각 도와 또 각 지구와 해서 한 천여 명 이상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저희가 중국에 같이 교류를 하는 중국 우리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분원격입니다. 그래서 같이 전시를 하면서 중국 작가와 또 우리가 한국에서 하면은 내년에는 또 중국에 가서 같이 교류를 합니다. 이번 전시가 또 중국에서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이번에 출품해 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작품은 간단하게 모든 성에 대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을 형상화시켜서 작품을 주로 그립니다. 그냥 언뜻 보면은 여자 가슴처럼 또 산이라는 어떤 형상과 도시의 어떤 이미지들을 같이 가지고서 성적인 어떤 그런 욕망들을 작품으로 승화해 가지고서 표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작가들의 작품들이 또 상당히 좋고 저 개인적으로는 성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런 취지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